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볏짚으로 만든 이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어제는 일반 이영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용곳의 이영을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1.2m고요. 이 처마의 길이는 65cm 가량이 됩니다. 벼이사 끝부분까지 재면은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요. 볏짚이 짧은 경우에는 이게 짧게 되고 볏짚이 긴 경우에는 이 처마의 길이로 길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만들어진 용곳의 이영 안쪽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의 초가 지붕을 맨 윗부분에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이영하고 달리 이것은 지붕의 맨 위에 상단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오늘 만든 이영은 어디에다 설치할 거예요? 이 용곳의 이영은 어제 우리가 평 이영을 보내드린 그 현장에 설치할 건데요. 초가 지붕 상단부에 이렇게 얹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줄은 어디에다 쓰려고 꺼놨어요? 어제 만든 그 이영을 보내드린 곳에 볏짚 이영을 깔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묶어주는 데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아, 거기 사용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만든 이영은 처마를 안 자른 거고 이거는 처마를 자른 거네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해서 바람막이 지붕으로 마무리한 거고 밑에 오늘 발송해 드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가 지붕 상단부에 올릴 거니까 처마를 안 잘라야 돼요. 아, 그런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늘 발송할 용곳의 이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용곳의 이영은 초가 지붕의 맨 위에 상단부에 이렇게 얹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용곳의 이영과 이 용곳의 이영이 다른 것은 이것은 처마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이것은 처마를 안 잘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쪽에서 참고로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영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용곳을 이렇게 해야만이 초가지 지붕이 되기 때문에 처마를 자르지 않은 상태로 제작을 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용곳의 이영을 만들어서 발송하기 전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용곳의 이영이나 일반 이런 이영을 주문하시면 사양에 따라서 제작을 해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이영과 용곳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